이번 시간에는 그 요건하고 효력 얘기인데요. 요건과 효력은 거의 뭐예요? 자, 민법 시간에 배우는 그 판례기입니다. 판례기니까 단순 암기하시고 민법 복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요건은 뭐냐면 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한 요건을 하게 되면, 예컨대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를 뭐 했어요? 신청했어요. 그러면 자, 이 서류에 대해서 자, 등기관은 뭐예요? 형식적 심사를 하니까 법몇 조에, 29조에 뭐예요? 각하 사유가 11개가 정해 있습니다. 몇 개? 11개가 정해 있습니다. 그럼 이 11개 뭐예요? 11개 무슨 사유에 대해서? 이 각하 사유에 대해서. 자, 등기관이, 예? 이 등기관이 각하 사유를 정해놓고 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면 각하를 해야 된다. 근데 이 각하를 사유로 해당해야 되는데 각하 사유를 정해, 각하해야 되는데 각하를 하지 않고 등기가 뭐예요? 뭐 했다면 실행이 됐다면 이 등기를 유효할 것으로 볼 건가? 아니면 뭐예요? 무효로 볼 건가? 아니게. 그러면 법의 각하사유니까 법은 뭐예요? 자, 등기법은 절차법이니까 말을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절차적 하자가 생겼으면 법을 위반했으면 무조건 무효로 볼 것인가? 그건 아니다. 이제.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그러니까 인감인명이 위조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을 위반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실체관계에 두 사람이 아예 뭐예요? 계약관계가 없었다면 계약관계, 실체관계가 부합이 안 되니까 무효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588페이지에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그래서 등기의 유무는 등기 존재를 전제로 하니까 등기는 일단 존재해야 되겠죠? 등기가 없는데 등기부도 없는데 등기를 뭐예요? 존재해. 자, 등기가 유효무효를 따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 이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력, 이미 효력은 발생했으니까, 등기부에 기록됐으면 이미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만약에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다면 말소 회복등기 할 것이고, 만약에 소멸됐으면 뭐예요? 회복등기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관할 등기에서 등기 신청해야지, 관할 등기소 위반은 관할 구역이 아니라면 무조건 절대 무효입니다. 이거는 실체관계 부합을 따질 거 없어요. 넘겨보시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에서 한번, 자, 등기사항, 등기 능력이 있을 거, 등기 대상이 아닌 것은 뭐예요? 아닌 것은, 이거는 절대 무효입니다. 어? 자, 등기 대상이 돼야지만이 뭐예요? 그래서, 농지의 전세권 등기는 절대 무효입니다. 실체관계 부합 따지지도 않아요. 자, 근데 상가로 4번, 거기 동그라미 4번 별표하시고, 자, 뭐가? 무권대리인 등기했어요. 무슨 등기? 무권대리인 등기했죠? 그래서 뭐예요? 무권대리인이 뭐 했다는 게 등기 신청했다. 죽은 사람 명의로, 사자 명의로 등기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감님이 위조가 됐다. 자, 이렇게, 무권대리인 인감님이 위조가 되고,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는 거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가 있으면 각하해야 되는데, 이렇게 각하지 못하고 등기가 실행됐으면,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이 부합이 된다면, 이 등기 뭐로 보자는 거예요. 유효한 등기로 보자. 이게 판례예요. 그래서, 위헌입니다. 뭐라고? 무권대리 유효, 사자명의 유효, 인감명 위조 유효 그렇게 외웁니다. 그렇게 외워서 문제라면 뭐예요? 잘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런 얘기예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신청하는데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입니다. 이 매수자 을이라는 사람이 자 뭐예요? 이전 등기를 자주 해봤어요. 예컨대 갭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은 임감님을 3개월짜리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옛날에 갑이 8개월짜리 가져 이자그 매도사 매도인이 8개월짜리 임감님을 가져와서 자 그날 등기를 못하고 등기를 뭐예요 세번 만나서 하게 돼서 이 사람은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갑한테 물어봅니다. 임감님 3개월짜리 가져오신 거 맞죠? 물어보니까 꺼내보니까 8개월짜리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빨리 가서 떼오라니까 갑이 귀찮걸로 그래서 화이트칠해서 위조했어요. 3개월짜리 위조했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를 신청했어요. 신청했더니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를 각하하지 않고 등기를 받아줬어요. 이 받아줬다. 그럼 이 등기는 무효인가 유효인가 이겁니다. 그럼 비교해보자.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에요. 2번 이전 등기 김사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같이 공문서를 위조했죠? 위조했어 김사기가. 그랬을 때이두 사람 사이에 실체관계, 계약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김사기가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계약관계가 없으니까 실체관계가 없다는 게 이게 무효다. 근데 비록 자, 위조가 됐지만 이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요, 지금? 매매라는 실체 계약관계가 있었죠? 그래요. 그럼 유효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권한형은 무권 대리인이 문서를 위조해서 아니면 뭐예요? 아버지 사망하시고 상속인이 상속 등기하고 팔아야 되는데 아버지 명의로 그냥 팔았다는 거죠. 그 상속인의 의사야. 지조해. 돌아가시면 상속이 이루어지니까 민법 997조에서 상속인이 진짜 소유권자죠? 그 진짜 소유권자가 팔았다는 거죠. 실제 계약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효한 걸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589페이지 동그라미 4번 별표하시고 무권 대리인 유효, 사자명이 뭐라고? 유효, 위조 뭐라고? 유효, 이렇게 기억합니다. 신청 절차에 뭐라고? 적법. 그래서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하여 지셔야 한다. 그러나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등기의 유효문은 절차에 하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체 관계의 부합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예컨대, 인간님이 위조가 되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뭐는 무슨 관계가? 실체 관계가 부합되지 아니해서 무효다. 아까 얘기했죠? 그 얘기입니다. 중복 등기가 아닐 거 돼서,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이 중복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 중복 등기. 왜? 소유권 이전 등기 중복 등기는 지금까지 뭐예요? 시험 문제. 예, 30년 동안 두번 분이 안 나왔어요. 자, 또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건 고민할 거 없고요. 항상 보존등기는 부동산 안에 등기부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1번 이 보존등기가 두 개가 있다는 게두 개가 그러면 동일명의죠. 항상 뭐예요? 선등기가 유효해요. 항상 선등기가 유효하다. 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동일명의인이 아니더라도 1번 아버지가 해놓은 걸 뭐예요? 아들이 신청해서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를 받아서 자, 보존등기가 동일부동산의 보존등기가 두 개죠. 자, 항상 뭐예요? 처음에 만들어진 선등기가, 아버지가 만드는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 항상 선등기가 유효해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을 만약에 뭐예요? 어디로? 선등기로 옮겨 적어놔요. 하다못해 옮겨 적어서 선등기를 유효한 걸로 봐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보존등기, 중복등기는 선등기. 중복선, 선등기.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590페이지. 실제 유효권에서 유효한 물권행위가 있어야 되고. 자, 물론 뭐예요? 물론, 자, 물권행위, 법률행위 후에 등기해야 되겠죠? 등기를 먼저 하고 법률행위를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뭐예요? 실체관계 부합되면 유효해요. 자, 그 다음에 질적 불일치, 양적 불일치. 그런데, 양적 불일치 있죠? 뭐예요? 양적 불일치는 처음에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그거 신경 쓰고 없고요. 질적 불일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물권행위와 등기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나 뭐예요? 예컨대 지상권 계약 맺고 저당권 등기했다. 이거는 뭐예요? 뭐 시정하고 경정 등기 그런 게 아니에요. 경정하는 건 일부가 불일치한 거지. 전부 자체가 원인행위하고 원인을 아니 계약을 뭐예요? 지상권 계약 맺고 저당권 등기하면 안 되지. 절대 무효입니다. 그다음에 판례에 관해서도 별표하시고 판례에 관해서도 있죠? 예, 판례에 관해서도 자 판례에 관해서도는 실차 이렇게 판례. 예, 판례에 완하다 아니죠. 자, 완하다 아니죠. 그럼 판례에 완하는 몇 가지, 세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는 뭐예요? 자, 중간 세납 등기하고, 중간이 빠진 게는 모두 빠지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두 가지로. 하나는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 또 하나는 뭐예요? 모두 세납 등기예요. 세납 등기. 중간 세납 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지법, 부특법이 있어요. 자, 부동산. 자, 부특법 등기 특별조치법 부특법이 있다. 그럼 부특법상 뭐예요? 갑과 을,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뭐예요? 이전 등기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 돼야 되죠? 순차 등기가 돼야 되죠? 그러면 등기 돼야 되는데 등기부상에 보존 등기 갑, 2번 이전 등기 을, 3번 이전 등기 병 있죠? 이렇게 등기가 돼야 된다. 자, 이렇게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 돼야 되죠? 근데 을이 빠졌어요. 을이 빠지고 1번 무슨 등기? 소유권 무슨 등기? 갑에서. 2번 이전 등기 뭐예요? 병으로.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졌다. 치자.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럴 경우에, 자, 이럴 경우에, 갑에서 을로 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갑에서 병으로 갔다. 그 얘기입니다. 병으로. 갑에서 어디로 갔다고? 병으로 갔다. 그러면, 자, 지금 을이 빠진 거죠? 우리가 이런 등기는 뭐예요? 을이 빠졌으니까 이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표현해요. 그 중간 세납 등기는 단어가 중간 세납 등기는 중간이 생략됐으니까 뭘 위반한 거야?
법을 위반했죠? 무슨 법을? 특별법 위반했다는 점. 그럼 부동산 등기 특별히 좀 위반한 법을 위반한 등기니까 무효로 무효로 봐야 되냐? 그렇진 않다는 점. 자, 이 등기 뭐라고? 실체 관계에 부합되면 얘가 얘나 얘한테 돈 주고 샀으면 이거 유효한 등기를 보겠다는 점. 다만 행위자만 얘만 3학년 1반 3년 이하 지역과 1억 원의 벌금으로 모여. 자, 처벌하겠다는 얘기야. 처벌하겠다.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강행 규정은 강행 규정인데, 자, 효력 발생 조항이 아니라 단속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예, 사법상 행위까지 뭐예요? 뭐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제한을 걸지 않겠다. 사법상 행위는 뭐예요?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간생활 등기는 유효인데 절대, 자, 어느 지역은 토지거래, 이 토지거래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조건 뭐로 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무효입니다. 예외 없다는 점. 이게 거의 90%짜리 답입니다. 물론 이게 답으로 안 나오면 세 사람이 합의를 해야지만이 최후 양수자가 최초 양도인한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권이 생길 수 있다니. 합의 안 하면 대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2%짜리 답은 뭐예요? 자, 유효하다.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모두 생각 등기는 누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 지금 뭐예요? 보존 등기를 아예 누가 한 거예요, 지금? 병이 보존 등기 했다. 이게 뭐예요? 머리 숫자. 두자, 머리 두자. 머리부터 빠졌다는 게, 처음부터 빠졌다는 게. 자, 그러니까 양수인이 보존 등기 했다는 거죠.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에 부합되면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590페이지 중간생활등기 동그라미 3번. 자, 그래서 어디에? 거기 밑에서 맨 밑에는 모든 생활등기 무슨 얘기니까? 실체관계에 부합되면 인정한다. 무슨 얘기니까? 양수인이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이 뭐라고? 미등기 부동산에 누가 미등기 부동산에 양수인이 뭐 했다는 게 양수인이 소유권 보존 등기 했다는 게 어? 실체관계에 부합되면 유효하다. 미등기 부동산에 이 양수인이 보존 등기 했다는 점. 그 다음에 중간생활등기는 그 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조건 뭐예요? 무효다. 유효나면 튄다는 점. 그 다음에 원인을 뭐예요? 등기 원인을 허위 기재하지 말라. 원 증여를 매매를 기재했죠? 이것도 실체관계에 부합되면 유효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거기, 무효등기 유효원, 그래서, 예, 권리등기, 갑구나 을구의 권리등기, 특히 대표적으로 뭐예요? 저당권이나 담보가 등기는 이해관계는 없는, 자, 경우에 인정하나. 표제부는 뭐예요? 표제부는 무효등기는 인정하지, 표제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표제부는. 절대 표제부는 철근, 시멘트 벽돌이 철, 무너져갖고 철근을 적어놓고 옛날 시멘트 벽돌 갖고, 자, 그 등기부 갖고 뭐예요? 유효성을 인정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 그거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넘겨 보시면 591페이지 등기 효력 나오죠? 자, 등기 효력 중에서 볼 사항은 뭐예요? 추정 효력입니다. 추정 효력. 그거 별표하시고. 그다음에 그 순위 확정기 효력 조그맣게 별표하세요. 순위 확정기 효력. 자, 그다음에 후등기 절제력도 조그맣게. 요세 가지가 그 시험 문제 등장할 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추정 효력은 추정 효력이 뭐예요? 있다고. 계속 추정 효력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자, 기본서 공부할 때, 문제 풀이할 때 설명드렸으니까. 일단 딱안 되는 거네 가지만 위험입니다. 안 되는 거네 가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네 가지가 뭐예요? 부동산 표시 있죠? 부동산 표시. 그 다음에 가등기 있죠? 가등기. 가등기. 그 다음에 사망자. 소유권 보존 등기다. 이네 가지는 뭐가 없어요? 추정력이 없다. 자, 하여튼 추정력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나오면 항상 뭐예요? 이네 가지가 써 있어야 돼요. 그 앞치문에. 만약에 추정력이 있다고 나오게 되면 이네 가지가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추정력이 없다고 하게 되면, 추정력이 없다고 하게 되면 없으니까 이게 비읍이죠? 자, 비읍이니까 명의자 본인이 뭐라는 게 본인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추정력이 있으면, 네, 추정력이 있으면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있으면 뭐라고? 있으면 뭐 있다 하게 되면 쌍대방이 입장이라 쌍대방이. 근데 추정력이 뭐라고? 없다고 나오면 뭐예요? 없다 하게 되면 뭐예요? 명의자 본인이 입증하라 그 얘기입니다. 어? 명의자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부표가 이렇게 뭐예요? 부표가 이렇게 부표가 뭐 하니 사망하니 보존등기는 뭐예요? 보존등기는 추정력이 뭐예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자 3년 전에 나왔던 게그 얘기죠.
사망자 명의로 이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1번 사망자 명의. 이 사망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전 등기가 사망자 명의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사망자 명의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뭐예요? 이루어졌으면 이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자 명의로 등기가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사망자 명의. 사망자는 추용력이 없죠? 그러면 자, 이 상대방이 이 등기가 무효라고 입증하는 게 아니라 이 명의자 본인이 자, 누가요? 뭐 상속인이? 어? 상속이 뭐라고? 이등기 무효라고 뭐예요? 마쇼해내라고 뭐예요? 이등기 무효라고 자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 이 을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니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해? 이미 계약을 맺었다. 날짜를 바라는 게 날짜 계약 맺은 날짜 중도금 날짜를 바라는 게 이미 원인에게 했었다라고 뭐예요? 입증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항상 추정력이 없으면 명의자 본인이 입증해야지 상대방이 입증하는 게 아니니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거 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추정의 효력 일단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항상 문장이 딱 보면 맨 끝에 있다 없다 그걸 확실하게 보라는 게 추정이 있는가 없는가. 하여튼 없다라고 나오게 되면 네 개의 단어를 꼭 확인해 보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 있다고 나오면 이건 없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순야청 효력 동일한 부동산의 권리한 등기 순위는 법률에 뭐라고 다른 규정이 없으면 뭐예요? 그 순서에 의하는데 같은 거는 순위번호고 다른 거는 접수번호다 그랬죠? 같은 거는 순위번호, 다른 건 접수번호예요. 그래서 같은 거, 자 예컨대 같은 거,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갑구에 자 이렇게 갑구에 가처분이 돼 있고 그다음에 가 압류 등기가 돼 있다니 이런 가처분하고 압류 등기가 돼 있으면 이 가처분 등기는 뭐예요? 자, 이 가압류 등기보다 먼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선순위, 이게 후순위예요. 을구의 예컨대 1번 저당권 등기, 그 다음에 2순위 저당권 등기 하게 되면, 을구의 뭐예요? 등기한 권리 순위는 법률에 다른 게 없으면, 이게 먼저 하고 나중에 한 거니까 뭘 보고 판단한다는 게, 순위번호 보고 판단해요. 근데 그 순서는 서로 다른 거는, 이 가처분하고 이 저당권은 뭐예요? 여긴 2번이고 여기 1번이니까, 자, 어떤 게 선순위 하게 되면, 이건 순위번호가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접수번호, 제 뭐라고, 1045, 제 뭐라고, 2045 하게 되면, 뭐가, 이 1045가 뭐예요? 1045가 선순위고, 2045가 후순위다. 그런 얘기예요. 1045가 선순위다. 이게 1045고. 그 얘기다,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거는 뭘 보라고? 서로 다른 거는 뭐예요? 접수번호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거기, 부기등기는 뭐예요? 뭐에 따르고, 주등기하고, 부기등기 상호간은 뭐예요? 순서에 따른다 그랬죠? 부기등기는, 예컨대 만약에 부기등기는, 자, 여기 1-1번, 1번 저당권에 이전등기 하게 되면, 이 C는, 부기등기는 주등기 따니까, B보다는 뭐예요? 선순위 유리하겠죠? 그 하나의 주등기에 여러 개, 예컨대 A에 뭐예요? 여기, 가, 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A를 상대로 1-2번, 가, 처분이 있다면, 하나의 주등기, 부기등기 순위는 뭐예요? 먼저 한 거냐, 나중에 한 거냐? 그 순서에 따르겠다. 이게요.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이하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뭐예요? 그 순서에 한다. 전후 순서에. 그럼, 가등기와 본등기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고, 말세벽 등기는 종전등기 1순위가 억울하게 말소했으면, 1번으로 다시 해보니까, 종전등기와 동일한 순위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 효력 있는 등기와 대지권에 목적인 토지의 기록 중, 해당 구에서 항랑은 접수번호.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집합 건물이 있어요. 그럼 일동 전체 표제부 하단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전유부분 구분 건물 표제부 하단부에 대지권 표시 등기를 하죠. 그러면 갑골구에 등기하면 효력이 어디까지 미쳐요? 토지까지 미친다. 여기 저당권 등기하면 이 토지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 안 해도 여기 저당권 등기가 돼 있는 걸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 일부에 여기다 1번 지상권 등기가 돼 있으면, 과연 이 지상권하고 저당권은, 자, 순위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이건 건물 등기부. 이건 토지 등기부죠? 그럼 여기는 저당권 등기 안 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미치니까, 이걸 비교하려면 뭐예요? 등기부가 틀리니까, 대지권 하게 되면, 대지권, 자, 순서 나오게 되면, 지권 지이니까 뭐예요? 순서는 뭐예요? 지이니까, 접수번호다. 이게 대지권, 순위번호가 아니라 뭐라고? 접수번호 그렇게 외웁니다. 대지권 뭐라고? 지 접수번호. 대지권 지 뭐라고? 접수번호. 그다음에 후등기 저지력.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가 존재하고 있는 상 법이 정한 요건 절차에 따라서 말살하지 않고는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수 없다는 점. 크게 후등기 소지. 그래서 이미 전세권 등기가 돼 있죠. 그래서 용익물권, 전세권이나 재산권은 존속 기간이 끝나면 자 말소 등기 안 해도 소멸을 해요. 말소 등기 안 해도 소멸을 한다는 점. 그러면 말소 등기 안 해도 소멸하는데 1번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죠. 그 전세권 존속이 끝나면 소멸하죠. 말소 등기 안 소멸됐죠.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누가고 병하고 보의 전세권을 또 하려면 이등기 말소하고 돌아라는 게왜 여기다 또 뭐예요? 형식적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여기다 전세권 등기를 또 전세권이 동일 범위 두 개를 못 들어와요. 그래서 뭐 하라고? 말소 등기하고 들어와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후등기 저지르기. 그렇게 세 가지만 좀 봐주시고 가등기 효력은 뭐예요? 자, 본등기 안 했다면 가등기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험 문제 등장하는 건 절대 이 보존등기가 중복됐다고 말소하라고 하는 뭐예요? 그런 그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어요. 자, 그 외에 가등기는 예비등기고 물권변동이 생기는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다만 뭐라고? 본등기를 하게 되면 뭐예요? 자, 순위보존 효력이 있다는 게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보존. 근데 담보가등기는 실제 법적 효력이 따르죠. 저당권 같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우선 면제 효력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등기소하고 등기관은 잘 시험 문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은 이 관할 등기소 얘기했을 때 같은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관할인데 거기 원칙은 관할 등기소인데 예외가 관할 등기소에 지정하게 되면 하나의 부동산이 토지는 분할하면 되니까 건물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이 자, 이 건물이 뭘 달리해서 관할 등기를 달리해서 신축 건물 줬죠? 그러면 누가 지정하냐게 되면 예컨대 만약에 여기 뭐예요? 자, 서울 지금 뭐예요? 수원은 옛날 문제 나올 때 수원은 뭐예요? 수원 고등법원이 줬으니까 여기 서울 뭐예요? 고양시 있죠? 아니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고양시 있죠? 고양 등기소가 있고 서울 뭐예요? 서울 자 예컨대 서울에 뭐예요? 서울에 자 여기 지금 뭐예요? 서부 있죠? 거기 자 은평구라니까 은평구를 경계로 신축건물 줬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서울 서부지법원이고 여기는 뭐예요? 의정부 지방법원이니까 의정부 지방법원하고 서울 자 서부지방법원의 상급법원장은 서울 뭐예요? 서울 뭐예요? 고등법원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할을 달리해서 신축건물 줬으면 자 그걸 지정권자는 누구냐 하게 되면 자 상급 법원장이 지정권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줄만 쳐놓으세요. 상급 법원장 관할 등기소 지정한 법원장. 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등기사무 정지 그래서 대본장은 그 등기소에 관할해서 저 등기사무를 정지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죠. 일정한 날짜를 정해갖고 등기소가 하자가는데 등기사무 볼 수가 없지. 뭐 7월부터 9월까지 일정한 기간을 정지시켜요. 그럼 우리가 자 지정이란 단어하고 이 지정이란 단어하고 뭐 지정 아니면 위임 정지 이렇게 단어 있죠. 지정은 절대 대본장이 들어가면 안 돼. 위임권자 정지권자 다 대본장인데 자 그것만 이래도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항상 지정해 주는 건자 우리가 등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지방본장 지원장이에요. 절대 자 예컨대 어디 여기 정지권자 예, 그다음에 정지권자, 위임권자 있죠? 위임권자. 이 사람들은 상급법원장이, 지방법원, 이 사람은 대법원장이, 이 사람은 항상. 정지하고 여기 위임이 어디 있어요? 위임 여기 위에. 자, 거기 그 쌍가리 범 관할 등기소에 보면 예외 나오죠? 그 밑에 뭐라고? 등기소 위임 있죠? 대법원장, 교통불 불평등으로. 자,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지금 그 하천 있고 물이 100년 만에 물이 너무 많이 와서. 다리가 유실됐는데, 여기 있는 사람,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은 여기 가라는 등기소에. 나라는 지역은 뭐예요? 자, 여기 B라는 지역은 나라는 등기소에 가는데, 이 사람들이 다리를 못 끊으니까, 이 지역으로 뭐예요? 여기 가서 등기사무를 보라고, 관할 등기소를 위임시켜주는 사람. 그게 바로 누구라고? 그게 바로 대본장이에요. 항상 머릿속에 뭐라고? 아하! 지정이 아니면 다 누구라고? 대본장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지정이 나왔는데, 대본장이 나왔다고 틀리고. 왜? 위임 정지가 나는데 지방본정 나온 거 틀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95페이지에 자몇 페이지에 595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등기관이라고 나옵니다. 595페이지 등기관이 나오는데
자, 거기 첫 번째 줄 치세요. 뭐라고? 등기관은 지방법원과 지원해서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서기관은 등기서기관 구별하지 않아요. 자, 왜냐면 이 서기관은 그 거치 상급 이상이니까, 구의직이에요. 그래서 법원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 중에서 지방보훈장 지원장이 지정해요. 자, 우리가 11회 때, 자, 누가 대보훈장이 지정한다. 그러면 틀린다 그랬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그 등기관의 지임이 책임 그래서 자 등기관은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사무를 처리하나 상급기관의 행정 지시를 따르면 당연히 물론이고 등기관의 고의 과실에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이지 등기법에 규정된 게 아니에요. 자 하여튼 국가배상법에 국가공무원이니까 국가배상법에 따른다니 이 고의 중과실에서 국가가 뭐예요? 구상권 행사한다 이렇게 써놨죠? 예,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다음에 등기관의 업무제한 그래서 등기관은 자기 또는 사촌인의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자 알겠죠? 자 이런 사람이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받을 수 없다. 친족이었던 자니까 자 이혼한 부인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촌인의 친족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족인 사촌이라 그랬죠? 예, 남자 여자 다 해서 팔촌까지 자 혈족 인척관계 이 혼인인 인척관계 있는 사람 다 이런 거 배우자까지 다 이걸 우리 친족이라 해요. 이렇게 참고로 보시고,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럴 때는, 자, 만약에 해당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란 2인 이상의 참여가 있으면, 참여 조서를 해서, 그건 가능한데, 에? 자, 물론 이건 뭐예요? 아까 등기 사무를 정지했는데, 등기를 신청했죠? 그건 절대 무효예요. 그런 등기는 받으면 안 돼. 절대 무효다니. 뭐, 실체가 부각도, 아니, 등기 사무를 볼수 없는데. 근데 이런 등기는 뭐예요? 자, 이런 참여 조서가 없다 해서 절대 무효는 아니에요. 뭐가 부합되면,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뭘할수 있다는 얘기니까, 유효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요즘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뭐예요. 종합적인 문제로 등기 신청 절차에 대해서 그런 이제 문제가 나오면서 가끔가다 뭐예요. 자, 이게 지정이라든가, 등기관 지정이라든가, 등기소 지정이라든가, 대법원장의 위임이라든가, 그런 단어가 나왔을 때, 자, 이게 한 문제짜리로 나오지는 않으니까,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거기는, 자, 이쪽에 대해서 그렇게, 자, 요즘 최근 문제가 나온 게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쪽은 뭐예요? 그렇게 저기 하지 말고, 이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다음에 이제 그 등기부 하는데, 특히 이제 구분 건물 등기부가 조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거기는 뭐, 어느 학원에서 보니까 뭐예요. 그거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는데 포기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그런 건 아니에요. 어디 왜, 강론에서 가끔가다 용익 물권이라든가 이전 등기 나올 때, 자, 뭐예요. 대주권 등기 이후에 이렇게 뭐예요. 특히 전세권 같은 거 나오죠? 그래요. 대주권 등기에 그 건물 일부, 자, 건물 일부만에 뭐예요. 전세권 등기는 이런 게 하나씩 끼어 들어가니까. 자, 하여튼 내용은 좀 한번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